제주 지역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공시지가가 6% 정도 하락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재산 조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금융 재산이 없이 일반 재산인 건물과 토지만 있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부 가구는 9억 8천만 원, 단독 가구는 6억 2천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